네, 아까 동시항변권 444페이지 선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다?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주지 않고, 중도금 주지 않고, 잔금도 주지 않고, 현재까지 왔을 때, 잔금은 등기수를 안 주니까 서로 동생 관계죠. 근데 중도금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어디 기준? 잔금 기준. 이전 못준 중도금은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 지체죠. 근데 잔금 기준 이후 못준 중도금은 동생 관계이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이쪽에서 지체에 빠뜨리려면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다 제공했단다면 지체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동생 관계. 자, 그거 하나 꼭좀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동생 관계가 있으면 키워드가 445페이지에 3번에 2번 있을 거예요. 당연 효란 말 있죠. 항변권 그 자체 채체만으로 뭐예요? 이행 지체 책임보 한다. 면제 받는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뭐예요?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항변권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보 한다. 면제 받는다는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딱두 가지만 얹혀놨어요. 응? 뭐라고? 선 이행 의무자하고 그 다음 밑에 당연효라고 돼 있죠. 그죠? 536조에 있는 거 항변권 딱두 가지 적어놨어요. 선 이행 의무자하고 무슨 요? 당연효. 자, 그러면 이제 항변권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446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보충학습에 2번 있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란 말 있죠? 네, 거기서 1번 조문 있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선별 등기 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있죠? 그거 박스 하시고요. 자, 그건 해당하는 조문이 있죠? 예? 조문 적혀 있잖아. 몇 조? 317조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속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출발이 머스트 등기였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 3번, 네, 1, 2, 3, 4 우측까지 하셔가지고 맨 위에 4번을 박스 하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있죠? 그럼 요거는 임대차는 물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죠. 그래서 임대차는 채권,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죠. 그러면 채권의 임대차는 등기 안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물권에 등기된 전세권과 채권에 등기 안된 임대차. 다시 뭐라고요? 물권에 등기된 전세권하고 채권에 등기 안된 임대차. 그럼 둘다 빌려 쓰는 건 똑같잖아. 기간이 뭐가 됐다? 끝났어. 그럼 서로 주고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전세권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하나가 더. 말소 할수 있도록 등기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뭐 해주고 비워주고
설정자한테 너 왜 전세금 안 주니? 이행지체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두 가지를 줘야지. 뭐? 말소 서류하고 반환. 그 다음 뭐요? 목적물. 아니,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등의 서류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언제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자기 거 두 개를 주고 안 주면 지체지. 그때 경매 들어가는 거지. 목적물만 비워주고 말소 등기 서류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야? 지체가 아니란 말이야. 됐죠? 그럼 임대차는 등기 말소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물권, 2편 물권에 등기된 전세권하고 3편 채권에 등기한 된 임대차. 그건 등기 할 필요, 말소란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판례에서 인정했단 말이야. 어디서? 근데 전세권은 조문이 있잖아. 이걸 또 어떻게 복잡하게 하냐면요, 항변권이 인정이 되는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와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나오길 바랄 뿐인데, 혹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도 비슷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세권은 규정이 있어 없어? 근데 임대차는 조문은 없고 같으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뭐야, 판례에서 서로 항변권 인정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항변권은 소속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죠. 그러면 임대차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인이 뭘 안 줘? 보증금 안 줘서 나도 못 주겠다, 항변권 있지.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전 주인이 예? 치사하게 상대방한테 팔고 매매당 갖고 튄 거야. 승계시키는 얘기도 없고 먹고 튀었어. 이때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이제 뭐 했으니? 주인 바뀌었으면 나가라 했지만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너 같으면 나가겠니? 이렇게 하겠죠. 그때 새 주인이 뭐라 하면 되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에? 뭐라고 딱 단호하게 하는 거야. 항변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채권이 뭐야? 그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얘기해야지. 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Only you. Only you. 그러니까 항변권은 세준에게 못한단 말이야. 누구한테만? 전주에게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주인이 먹태버리면 완전 난감해버리는 거야. 대략 난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권이 있었지. 유치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지. 그죠? 대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 무슨 청구권? 점의 중 발생한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 무슨 거? 유치권. 자, 비용상환 채권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이 있어. 자, 주인 바뀌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속이 모임으로 물권이니까 세 주인에게도 뭐야? 주장할 수 있어. 자, 비용상환 채권 있지. 그 채권이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 채권을 세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렇지. 채권은 only you란 말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인에게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채권은 세준에게 달라고 하면서 없는 거야. 다만 무슨 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이고 채권은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2편 3편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머릿속에 팍 큰 두 가지 기준이 딱 생기는 거야. 그 큰 두 가지 기준을 이렇게 비춰보면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은 뭐야? 자꾸 저 밑에 있는 거 쪼잔한 기준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지금 차원이 뭐야? 차원이 이렇게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단 말이야. 자꾸 밑에 거 바닥에서 놀면 어떻게? 바닥에서 놀면 힘들어. 약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그래서 물권인지 채권인지 총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가장 큰 기준이 뭐라 뭐다? 총칙인지 물권인지 채권이 자꾸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비교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447페이지 메뉴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피담보 채무 변제. 피담보 채무 변제. 피담보 채무 변제 반대 화살표 저당권 등기 말소. 자, 왼쪽은 뭐죠? 피담보 채무 변제고 오른쪽은 저당권 등기 말소. 자, 이 두 가지는 동시 이행입니까? 동시 이행이 아닙니까? 동시 이행입니까? 아닙니까? 뭐린 이러면서 이다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아니다 하면 안 되지? 에? 동시 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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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성. 무슨 성? 부종성은 주종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것과 종된 것. 주가 소멸하면 종도 자동 소멸합니다. 채권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 말소하겠죠. 저당권 등기 말소했을 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딱 뭐하면 변제하면 등기부에 저당권을 지우지 않아도 그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야. 아셨어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 말소해지 소멸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지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러면요,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채무 변제, 네가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 돈 못 줘.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면 말소해줄 때까지는 동시행 관계니까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아니네. 그럼 지연 예제가 안 붙는 거야. 근데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요.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 자동 소멸이잖아.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그럼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누가 변제기야? 돈 갚는 채무자가 선이행 의무자라냐. 그 선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진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걸 알면 시험이지 응용이란 말이야. 피담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가 아니겠지. 피담보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말소 동시행 관계가 아니겠죠. 담보 들어가는 것이 민법 전에 있는 부동산 담보. 그게 뭐예요? 저당권. 채무 변제와 부동산 담보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닌데 그걸 뭐라고 친 것뿐이야? 저당권. 부동산 담보 말소란 말이야. 근데 부동산 담보 들어가는데 그게 가등기 담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야? 양도 담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 변제 뭐야? 가등기 담보 말소도 무슨 관계가 아니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피담보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말소도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다라고 가야 되는 같은 유형 아니야. 그 같은 거 변형되더라도 뭐야? 채무 변제하고 뭐는 담보는 채권이 뭐고 주고 담보가 종이란 말이야. 그 채권이 뭐 하면
소멸하면 뭐도 종된 담보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수성 때문에, 부종생 때문에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니지. 그럼 선이행을 약속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면 뭐에 빠진다?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변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권? 항변권. 중도금하고 뭐 가지고? 잔금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아까 중도금을 안 주면 뭐라고요? 응? 이행. 지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채무불이행. 표 하나 있죠? 예쁘게 표현하게 됐어요. 채무불이행 것은 채무자 뭐가 있을 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쓰는 얘기입니다. 채무자 뭐예요? 귀책사유. 자, 하나가 이제 이행지체가 있고 하나 뭐 있어요?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럼 지체는 그 위에다가 if 만약 중도금 미지급이야. 가장 쉬운 예가 뭐다? 중도금 미지급입니다. 여기 프린터 없으면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프린트 달라고 그러세요. 가서 프린트 지나줘 달라고 그러세요. 자, 그럼 여기 이행 불능 있죠? 거기다가는 그 매도인 불. 누가 불렀다? 매도인이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하고 뭐에 가는 것? 불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능. 그럼 아까 매수인이 뭐 안 주는 거? 뭐 이행? 지체. 상당 기관장에서 뭐 해야 돼요? 최고. 안 갖고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원세, 손해배상 당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거 지울게요. 자, 그럼 아까 이제 뭐 주고서 이제? 잔금, 주고서. 뭘 해야 됩니까? 등기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목적물은 뭐 했다? 그러면 인도 하기 전에 혹시 화재가 나버렸어? 뭐 났다고요? 그래서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뭐가 났다? 화재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 네?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 잘못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양쪽을 보게 되면 갑은 뭐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이 없거든요. 그럼 이때는 대금 기준이 아니고 재산권 기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갑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무슨 자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뭐예요? 채권자가 돼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귀가 없으니까 귀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화재가 나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행 불능 문제로 가는 거예요. 불능. 그럼 이행 불능 들어가서 이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고, 예? 최고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뭐예요? 그냥 해제 때리는 거예요. 무슨 해제? 그래서 법정 해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시켜달라. 다른 거 없고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죠? 달라. 그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면 돼. 그게 이제 546조야. 몇 조요? 그 밑에 보시면은 법정 해제기는 딱 조문 4개야. 몇 개? 4개인데 책 들어가면요, 엄청 조문과 조문이 엄청 멀어져 있어. 책은 들어가면 조문과 조문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조문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또 멀어져 있어. 근데 법전은 딱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방법은 법전을 보면 금방 보여. 그럼 여기 지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불능 있죠. 그죠? 그럼 지체는 일방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한다고 그랬죠. 자, 상당한 기간 가로 묶으시고요. 밑에 544조 있어요.
없다. 그럼 만약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로 했어. 응? 쉽게 해서 짧은 최고. 무슨 최고? 기간을 너무 짧게 정했어. 그럼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판례는 있다 돼 있어. 왜 있을까? 아니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짧은 최고면 말이 안 되잖아. 조문과 반대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짧은 최고가 만약에 효력이 없으면 더운 여름날 에? 그냥 말로 하면 또 딴 말 할까봐 우측 가가지고 내용 증명을 띄우겠지. 더운 여름날 우측 가는 것도 힘들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서 뭐야 최고가 너무 짧아. 최고가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효력이 없으면 다시 또 그 다음날 며칠 또 뒤에 다시 또 뭐야 땀 뻘뻘 걸리면서 또 어디로 가야 돼? 우체국 가가지고 또 최고짱 날려야 되잖아.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저쪽이 해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죠? 잘못 없는 사람이 최고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최고를 굳이 가서 몇 번씩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냔 말이야. 잘못은 누가 했으니? 상대방 했잖아. 그러니까 최고를 두 번 날릴 필요는 없고 처음에 한 최고 있잖아요.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단 말은 그 짧은 최고를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짧은 최고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최고를 갖다 다시 뭐야 상당 기간 지나서 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얘기야. 최고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 해제가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뭐 했어요? 건방지게. 그죠? 그럼 뭐야? 최고할 필요 있습니까? 최고는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야? 최고 없이 바로 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꼭 조심할 것이 해제할 수 있다죠. 해제된다가 아닙니다. 자, 해제된다가 아니에요. 뭐요? 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이런 있잖아요. 중도금도 안 주고 모두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잖아. 그럼 아까 중도금 안 주면 바로 뭐야 최고 들어가고 어? 아 그럼 법정 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방치했잖아. 할 수도 있고 뭐야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제 된다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자, 546절은 이행 불능과 뭐예요? 해제. 채무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죠. 이때 채무자는 누구야? 응? 매도인. 목적물인도 채무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불능하게 된 때 불이 났는데 이행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 해제가 전부 다 무슨 해제? 법정 해제다 그 얘기예요. 자, 지체 불능 그것만 타이틀만 다른 거지 끝에 해제 해제는 똑같죠. 그 해제 건너면 548조가 해제 효과 가로 열고 뭐예요? 원상 회복. 원상 회복이 뭐예요? 글자에서 느끼세요. 원래 상태 회복이죠.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야.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귀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어 최초로 돌아가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야. 귀가 있는 사람도 귀가 없는 사람도 각자 받은 게 있으면 다 뭐하기? 원위치 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551조 계약의 해지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있죠. 자, 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본문의 해제
자, 미지대가 원상 회복 천국. 그럼 해지 대신에 말을 바꿔서 읽어봐. 뭐? 원상 회복 청구는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원상 회복 청구는 기본이지. 처음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각각 원위치 시켜놓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뭐 없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누구? 귀 있는 사람한테 청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둘 중 하나를 뭐 하는 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 회복은 그건 그거고 손배는 이거니까 별개 것이니까 함께 묶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뭘 받냐고. 입으로 손배달란 말은 안 되잖아요. 얼마인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없는 사람이. 그러면 손해를 누가 입증해야 돼? 귀 없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계약하면서 너한테 이러이러한 비용이 막 들어갔는데 네가 갑자기 안 하게 되면 네 잘못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가 있을 거 아니야. 금액이 이만큼이다라고 뭐야? 계산해서 던져야 되겠지. 그럼 매도인이 거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왜? 돈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세상 다 만사 귀찮아.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 판사가 딱 보더니 뭐야? 너무 과하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 뭐 한 보니까 한 2억을 청구했어. 해보니까 판사 보니까 뭐야? 2억은 아니고 한 1억 정도가 맞아. 그 손해가 1억이다 라고 확정을 해줘. 그러면 손해가 얼마라고 저쪽에 띄우고 불응해서 법원에 소호 제기해서 판결받 확정받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그쵸? 그래서 그 551조 이 손해배상 있잖아요. 요거 입증해서 소호 제기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있잖아요. 예? 입증 청구 소호 제기 귀찮잖아. 그래서 요거 입증 면제하기 위해서 위약금 특약을 다는 거야. 몇 조가?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몇 조의 연관이 있다?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뭐야? 위약금 특약 달고 들어가면 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손해배상 밑에다가 위약금 특약이라는 말 하나 적어놔라. 그런 얘기야. 결국 그런 얘기네요. 무슨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 없으면 손해 입증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써봐 밑에다가 뭐라고? 위약금 특약 화살표 만약 X 어떻게 돼요? 위약금 특약 만약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입증 청구해야 돼요. 위약금 특약 화살표 만약에 X 없으면 뭐 한다고요? 입증 청구. 귀찮잖아요. 내가 왜 입증을 하냐 말이야. 아니 잘못이 없고 저쪽이 잘못이 있는데 그걸 입증해가 청구하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무슨 특약? 그럼 뒤집어서 만약에 무슨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입증하지 않고 청구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551조를 잘 봐야 돼요. 몇 조?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까 해약금 해제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지. 받은 쪽에서 할 때는 배액
실제 상환하고 털어야 되고, 의리할 때는 준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털 수 있어. 아셨습니까? 그럼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 다다다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만약에 무슨 해제를 하게 되면,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거기 548조에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을이 해약금 해제했으면 갑은 그 계약금 그냥 먹는 거지 다시 원위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해약금 해제했는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해제에서는, 해약금 해제는 거기 원상회복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손해배상 발생하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불이행은 뭐하고 뭐가 있다? 지체와 뭐가 있다? 불능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몇 조를 통해서 544조하고 몇 조? 546조 가지고 얘기한 거죠? 지체하고 뭐예요? 불능이죠. 자, 지체는 아까 제가 무슨 예를 들었죠? 중도금 안 줬을 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매도인이 불냈을 때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행불능이란 얘기야. 근데 불낸 것이 혹시 매수인이 불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중도금만 받았는데 잔금 지급 전에요 매도인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응? 살아라 대신 들어와서 사는 날부터 뭐야? 은행 이자는 네가 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 받기 전에 잔금도 주기 전에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잔금 주기 전에 만약에 누구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 잘못 없는 거야? 그러면 불난 원인이 매도인이 불을 낼 수도 있지만, 응? 매도인 잘못으로 불을 낼 수도 있지만은 누구 잘못으로? 그러면 이때 위에다가 갑을 써가면서 한번 연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매도인이 불렀다는 것은 누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인한테 귀,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누구는 귀가 없는 거다? 자, 매신이 불렀다는 것은 누구는 잘못이 없는데? 예? 갑은 뭐가 없는데? 귀가 없는데 누구? 을한테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 채권자? 불이니까. 예? 건물 기준. 그러니까 어떤 땐 대금 기준이고 어떤 땐 뭐야? 건물 기준이니까 생각하라는 얘기야. 돈이 불났어? 집이 불났어? 건물 기준이니까 뭐예요? 갑은 채무자고 매신이 뭐다? 채권자야. 그러면 을이 불냈으면요 갑은, 예? 그죠? 아, 여기 을 있죠. 을 귀 없는 누구는, 을은 갑한테 물건 달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할 수 있는 게 못밖에 없어요. 물건 갖고 올 수 없는 거니까 을은, 예? 을은 뭐야? 546조 무슨 불능? 이행불능의 채권자가 돼서 채권자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해버려요? 그냥 법정해제하고 그냥 원위치 시켜달라. 내가 주던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돌려주고, 그 다음 뭐요?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 배상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입증해야지. 입증 싫어서 하는 게 뭐다? 위약금 특약 달면 입증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게 없으면 무조건 입증해야 돼. 근데 여기 누가 불렀으면? 예?
매수인이 풀렸어. 그럼 보세요. 귀 없는 누가? 갑이. 그죠? 누구한테? 얘한테. 뭐 욕할 것 같아요? 네가 불렀으니까 뭐하라? 아니 그냥 돈이나 주라. 어차피 건물은 네 거고 돈은 내 거였으니까 네가 건물 불렀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누가 불을 내놓고 보세요. 지가 불려놓고 에? 을이 갑한테 에?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제약을 뭐한다? 해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 누가 잘못해놓고 이 조문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다른 게 들어와야 되겠죠. 몇 조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때는 뭐야? 갑이 을한테 대금 달라. 뭐 달라?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돈. 그냥 뭐야?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근데 매수인 불리질 않고요. 엉뚱한 제 3자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도 잘못이 없고 누구도 그러면 이건 병이 부리니까 귀 없는 갑은 이쪽도 귀가 없잖아요. 귀 없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건 관계가 없는 거지. 그죠? 이건 갑은 귀가 있는데 두는 귀가 없어. 별개 문제란 말이야. 그럼 별개 조문이 있을 거라고요. 다시 2페이지 가셔서 2페이지 가시면 자, 맨 우측에 이 448쪽 관련돼서 조문이 3개가 있을 거예요. 537조, 538조, 그 밑에 546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546조 박스 돼 있고 반대 화살표 돼 있죠? 자, 546조 읽어보세요. 제목이 뭐죠? 이행 불능과 해제. 자, 누구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죠? 그럼 이때 불자가 나왔으니까 원래 이행 불능할 때 불자는 아니 불자인데 그냥 한글로 제가 그냥 불났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어? 불. 그게 그럼 편하잖아. 그러면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뭐가 불났으니? 건물이 불났을 게 아닙니까? 그럼 채무자가 누구냐고. 빨리 고치라고. 채무자가. 매. 도인 잘못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지. 이 해제가 바로 미세다가 써세요. 바로 미세다가 이게 법정 해제지. 그죠? 그럼 법정 해제 나오면 앞으로 자동이야. 밑에 뭐가 붙고? 원상 회복 붙고 그 밑에 손해배상 붙는 거야. 법정 해제 나오면 이 밑에 뭐요? 원위치 시키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입증하기 싫어서 맺는 특약이 뭐다? 위약금 특약이 이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546조는 왼쪽에다가 매도인 불. 매도인이 잘못해서 불렸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그 이제 538조 제목을 읽어봐요. 채권자 귀책세로 이행 불능돼 있어. 그러면 546조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지. 근데 538조는 제목이 채권자 귀책사 이행 불능이라고. 불이지. 그럼 건물 기준이니까 이놈의 채권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538조는 왼쪽에다 매수인 불.
그러면 538조 1항 읽어볼게요. 쌍무 계약의 항사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러면 귀 없는 채무자 매도인은 귀 있는 상대방 채권자한테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뭐 달라? 아니, 돈 달라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잘못해놓고 채권자가 546조 오면 안 되지. 매순이 불냈으면 주문이 뭐야? 538조를 적용하는 것이지 몇 조가 아니다. 546조가 아니란 말이야. 다음 그 위에 이제 537조가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양쪽 잘못 없다고 그랬지. 그럼 537조는 왼쪽에다가 제3자 불. 누구 불이요? 그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지. 그럼 갑은 을한테 예? 돈 달라 할 수 없지. 그렇다고 을이 갑한테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할 수 없이 갑은 을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없다?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제목이 뭐야? 제목이 그러니까 그 537조를 딱 놓고 생각,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달렸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제목이 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지? 본문 내용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놓고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아, 이래서 이랬었구나라고 내용하고 제목이 딱 매치가 되면, 생각이 딱 거기 딱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그게 공부란 얘기야. 근데 이것도 537조 두 문 하나 딱 해놓고서요 한 30분 2시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야, 버려. 그거 안 봐.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계약법 가면 그때 가서 또 하려고 막 해. 또 맨날 그 생각이 미치질 않거든. 왜? 옛날에 내가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가야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뭐야? 여기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해버려? 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원위치야. 그 다음 달에 또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씩씩 올라가. 또 내버려.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 못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힘을 갖다가 조금 더 참고서 생각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면 도달만 되면 되는데 요걸 못 참는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537조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일주일 걸려서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2주를 또 해보는 거야. 2주에도 안 돼. 그럼 몇 주 하는 거야? 3주. 그러면서 맨날 머리가,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머리 관계없어요. 3주가 안 되면 4주고, 4주가 안 되면 뭐야? 5주고, 5전 6주.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런 생각에 치밀함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딱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신세계를 볼 거예요, 이렇게. 폭죽 터지면 볼 거예요, 폭죽. 자, 이유는 간단하죠? 갑이 을한테 뭐 요구할 수 없어요? 돈 요구할 수 없지. 그러면 대가 손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을 해. 그 대가 손실이 위험이야. 대가 손실 뭐라고요? 위험. 채무자 누구야? 갑. 갑이 대가 손실 부담합니다. 그런 뜻이야. 몇 조가? 537조가.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세계를 집어넣어야 되지. 아까 이행불능 했었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은 뭐야? 하나 보지 마시고 그 다 옆에 누가 불낼 수도 있고, 아니지,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에서 거기다 양쪽에 걸쳐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448페이지 가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자, 밑에 537조 타이틀 제목이 무슨 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자, 옆에다 쓰면 돼요. 갑 GX 점점점 을 GX. 누구도 잘못이 없고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 맞아요? 을은 채권자. 그러니까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니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 결국 갑은 건물 화재로 인한 대가 손실을 요구할 수 없으니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갑. 그래서 갑 대가 손실 부담.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한편 우측에 538조는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쓰면 돼? 갑 GX 점점점 을 귀 동그라미. 갑은 을한테 대금 요구할 수가 있지만 을은 갑한테 대가 뭐죠?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는 거야. 그 돈 달랐으니까 갑은 비록 건물은 날라갔지만 대가 손실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이게 바로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런 얘기야. 그럼 538조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 귀채선인 불능이죠. 옆에다 반대 화살표 쓰시고요. 뭐라고 쓰고 싶어요? 채무자 귀책세로 인한 이행 불능 써보란 얘기야. 채무자는 누구지 여기서? 매도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죠. 그때는 546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몇 조요? 546조 기억하세요? 그럼 그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야?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매도인 불, 매수인 불, 누구 불? 제3자 불로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능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다시 프린트물 3페이지 가세요. 프린트물 3페이지 가세요. 자, 채무 불이행 해놓고 왼쪽 뭐라 돼 있고? 이행 지체. 그 다음 오른쪽 이행 불능 돼 있네. 그럼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조문 연결된 거. 자, 563조 합니다. 한쪽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죠? 무슨 계약이 체결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자, 매매 계약 되면 특징이 뭐죠? 각자 무엇이 발생한다? 각자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효력 발생이 뭐냐면 갑은 대금 채권 즉 효력이 발생하고 이쪽은 재산권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을갑. 그래서 매매는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채권에 있는 거예요. 매매는 채권 3편 계약 안에 있는 거라고요. 각자 뭐가 발생한다? 채권 발생하죠.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대금 채무로 다가온다. 을한테는. 따라서 대금 채무 있는 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주지 않으면 뭐도요? 채무 뭐다? 불이행 문제로 들어간다. 그 얘기야. 자, 이다가 되는데 이때 돈을 못 주는 것은
544조 타이틀 제목이 뭐다? 이행 지체란 용어를 쓰는 거야. 지체는 한번 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해제요? 이제 그 다음 코스는 548조 들어가서 원위치 해주세요. 각자 받은 거 원위치 하는 게 무슨 회복? 그 다음에 이제 551조 원상 회복은 기본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입증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하는 게 싫어서 위약금 타격 달고 들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행지체란 이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죠? 예? 무슨 용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특질 중 하나가 동시 이행의 뭐다? 항변권입니다. 아셨어요? 항변권이 없는 자가 이행하자는 뭐에 빠진다? 지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연결시켜야 돼요. 자, 한편 재산권 채무가 있으면 이것을 갑한테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재산권 채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자가 만약에 자신의 채무를 모아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무슨 단어 들어간다? 채무 불이행이다가 되겠죠. 이때 누구 잘못으로, 갑 잘못으로 화재를 나면 이건 뭐다?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거 500 몇조? 46조.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세계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뭐로? 최고 없이 바로 뭐예요? 해제 때리는 거예요. 체제. 그 다음 똑같아. 그럼 거기 프린트 이게 있죠. 채무 불리해. 가운데 다시 적어놨죠? 왼쪽은 뭐고? 지체고. 오른쪽은? 그 다음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불렸을 때 하는 얘기야? 네? 이거 매도인이 불렸을 거 아니야? 매도인.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누구 불? 매도인이 불렀을 때 하는 얘기고, 생각을 뻗치면 누가 불릴 수도 있고, 불릴 수도 있고, 누가? 제3자가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이때 쓰는 조문이 538조란 말이야. 이때 쓰는 조문이 537조란 얘기야. 이때 쓰는 요가 뭐냐면 위험 부담이었다 그 얘기야. 무슨 부담이요?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뭐하고 연관이 있고, 이행 불능은 이거랑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이것도 무슨 계약의 특징이냐면 쌍무 계약의 특징이란 말이야. 무슨 계약이야? 쌍무계약의 특질 두 가지가 있다고. 항변권하고 뭐요? 위험 부담이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매매 지체 불능 있죠. 지체는 뭐와 연관시키고, 응? 항변 연결시키고, 이행 불능은 어디라?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있잖아요. 그럼 이행 불능 타이틀 프린트물 3페이지에, 프린트물 3페이지 가셔서, 자, 이행 지체란 단어 있죠? 표 있죠? 왼쪽에다가 쓰는 말이, 박스 왼쪽에다 쓰는 말이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이행 지체랑 연결된 말이 뭐다? 동시 이행 뭐다? 항변권. 이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측에 이행 불능은 아까 누가 불렀어요? 매도인 불 아까 적었지? 그 옆에다가 화살표, 매수인 불, 화살표, 제3자 불 쓰란 말이야.
매든이 불낸 건 이행 불능이고 누가 불낼 수도 있고요. 매신이 불낼 수도 있고 누가? 그렇고 그 매신 불 예산 넣어버리면 뭐야? 그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큰 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이제 가서 또 보란 얘기야.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몸에다 익혀야 되겠죠? 예? 자, 외인선 드세요. 이게 뭐야? 그래서 외인선입니다. 중독은 못 줄 때야. 예? 채무자 귀 있지? 다섯 글자가 뭐야? 채무불이행. 됐죠? 그 다음에 손 붙이고. 네 글자 남지? 네 글자 남자 네 글자. 그래서 선한 거야. 이행, 지체. 손 잡아. 지체. 됐어요? 그 다음,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됐습니까? 이 지체는 항변권이랑 연결되는 결혼 얘기야. 자, 오른손 잡으세요. 메이드인 불낸 거야. 다섯 글자 뭐예요? 귀. 다섯 잡았죠? 그럼 뭐야? 이행 불능,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손 떼는 순간부터 뭐야? 매수인 불 제 3자 불이야. 중독은 못 쪘을 때, 왼손은, 오른손은, 매도인 불. 그 다음에 매수인 불 제 3자 불 있잖아. 이건 뭐야? 돈 못 주는 거야. 채불량 중 뭐야? 지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고 매도인 불렸으면 이행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다음에 매수인 불 제3자 불 그러면 그 3페이지 내 그 표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몸속에 DNA로 지금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서 오는 거야.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나. 그럼 뭐야? 아, 공부할 때 하는 거 없어요. 기억하란 말이야. 생각 안 나면 아 그때 이거였었지. 길 딱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표 보이죠? 지체는 이행 여지가 남아 있잖아. 지체니까. 그러니까 최고를 해야 될 것이고. 아, 불이 났어. 원래 이 불능은 원래 불이 아닌데 그냥 불로 해. 그냥 이행 여지가 없잖아. 그냥 뭐 없이 바로 법정 해제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법정 해제는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생각해야 돼. 아 도달주의 이렇게 한다. 도달 아까 격자에 나온 것은 승격발만 발신이고 나머지는 뭐야 도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제가 도달하기 전에 혹시 매수인이 중도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이 끝난 게 아니고 계약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진행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신과 도달을 기억하는 거야. 됐죠? 그럼 도달해가지고 이제 원상회복해야 되지. 원상회복은 뭐지? 주고받은 거 다 원인 찾은 거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뭐 없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한테 입증해서 요구하는 거야. 그 입증이 귀찮아서 특약 다는 게 뭐다? 위약금 특약을 달고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러면 쌍무 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채무 불이행이 결합이 된 거야. 쌍무 계약하고 뭐하고 지금 제가 결합을 시켜드린 거야. 563조 매매를 통해서 각자 각자 채권이 발생했지. 그럼 이쪽도 채무가 있고 이쪽도 채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죠? 그럼 지체라는 것은 뭐야? 지체 채무 불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지체가 돼? 아니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는 하나 내 것 던지라고. 지체에 빠뜨리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다? 지체. 근데 술이 무슨 관계가 아니면 동생 관계가 아니면
선이행 의무자가 안 주면 지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게 뭐야? 중도금 안 주면 지체죠? 그럼 지체는 뭐야? 최고 때리고 법정 해제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지체는 무슨 단어라?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랑 이게 연결인 거야. 그러니까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단 말이야. 자, 한 표 안 쓰지 마요. 다음에 매도인 잘못 화재가 났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행 불능이지. 그럼 최고 없이 법정 해제 때리고 원상회복 때리고 손해배상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건 매도인이 불낸 거고 매수인이 불낼 수도 있고 제3자가 불낼 수도 있잖아. 어쨌든 갑은 잘못이 없다고. 그죠? 그건 이행 불능이 아니고 뭐다? 위험 부담. 그래서 을이 잘못 있으면 갑은 돈 달라. 둘 다 잘못 없으면 돈 달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 잡아서 채무 불량 이거 다 잡아가지고 뻗쳐 나가란 말이야. 아까 했었지? 지체지? 지체는 뭐하고? 항변권하고 이거는 위험부다. 지체 이게 불능했지. 지체는 뭐랑 항변권과 연결되고 이행 불능은 위험부다.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계약법 총칙이 완성된 거야. 뭐가 완성됐다고요? 총칙 완성된 거야. 흐름. 자, 그래서 지체하고 뭐에 가는 거? 불능 이야기를 했죠. 자, 책자 한번 가봅시다. 지체가 있는 곳하고 이행 불능이 있는 곳. 자, 페이지 459페이지. 자, 544조 보여요? 네? 이행 지체와 해제죠? 자, 넘기시고 460페이지. 자, 니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것에서 A, B, C, D, E, F 중에서 다음에 D, 아, D 및 E 있죠? E. E 별표. E가 뭐죠? 상당 기간 정하지 않은 최고 효력 있습니다. 상당 기간 지나서 최고권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힘들게 최고를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다음 460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546조죠. 네. 그럼 거기 기억에 A, B에 B 있죠? B 뭐라고 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행 불능은 매도인 불이고 응? 매수인 불은 뭐다? 위험 부담 문제로 간단 말이야. 제3자 불도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다음에 463페이지 해제 효과 있습니다. 548조가 무슨 회복이고 원상 회복이고 551조가 손해배상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가 원상회복 설명드릴게요.